안녕하세요, 럭셀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시는 찰스앤키스에서 가방을 구매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세일을 하길래 구매했는데요. 사실 찰스앤키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싱가포르에서 시작이 됐고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죠. 가방 같은 경우에 거의 10만원대에 구매를 할 수 있는. 자, 먼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가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짠! 너무 예쁘죠? 와, 이거 보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이건 진짜 사야겠다. 이게 정가가 95,000원이었는데 60%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3만원대에 구매를 했어요. 38,000원. 이게 정말 오묘하게 우와 진짜 예쁘죠? 여름에 이렇게 투명한 이런 재질의 가방 너무 어울리잖아요. 사이즈도 정말 딱 미니백이면서 너무 작지도 않고 정말 딱 좋은. 부드러운 소재는 아니고 좀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끝 마무리도 너무너무 귀엽게 되어 있고요. 속주머니가 상당히 단단한 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요게 흐느적거리는 천일 경우에는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거든요. 그 나름대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소재가 단단해서 가방의 높이만큼 그대로 유지해서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보시면 이 정도의 크기로 안에 넣어서 이렇게 밑에 가죽 아무래도 좀 금방 더러워지겠죠? 근데 3만원대니까 이건 올 여름만 들어도 정말 본전 뽑겠다 싶은. 이게 빛에 따라서 지금은 핫핑크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돌리면 옐로우, 어떤 부분에 보면 블루가 보여요. 이런 약 여러분 이거 진짜 빨리 인터넷 켜서 구매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 오늘 처음으로 들고 나갔는데 이거 보자마자 이거 어디서 샀냐고 저희 회사 직원이 물어봐서 제가 사이트 알려줬습니다. 손잡이 끈도 포인트가 한쪽은 짧게 그리고 한쪽은 점점 더 두꺼워지면서 길게 이런 포인트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쩜 좋아? 이게 어떻게 38,000원이야? 다음은 네이비 백입니다. 네. 요거 가죽으로 되어 있고 여기 가운데 부분이 뱀핀데 여기는 약간 진주 펄 느낌의 그런 컬러입니다. 로고는 골드로 되어 있습니다. 좀 독특한 게 보시면 이렇게 핸들로 잡아 있는 부분이 굉장히 소프트해요. 여기는 이렇게 그냥 매듭을 지어놨어요. 매듭을 지어서 이렇게 끝부분이 이렇게 내려오게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게끔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끈이 사실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이비랑 골드가 상당히 잘 어울리잖아요. 탄탄한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이렇게 홀이 세 개가 달려 있어가지고 조절할 수 있어요. 조절할 수 있다는데 굉장히 단단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가운데 끼어져 있는데 이거는 뭐 자기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더 짧게 해서 첫 번째에 끼울 수도 있고 아니면 제일 아래에 끼울 수도 있고 저는 딱 중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양쪽이 다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짧게도 더 길게도 뭐 할 수 있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개인 취향상 이 끈이 독특하긴 한데 그저 완전한 제 스타일은 아니라서 나중에 이 끈은 그냥 풀고 이 크로스 끈이 되게 예뻐가지고 그냥 크로스로만 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체인으로 바꿔서 들거나 하려고 해요. 이렇게 폴더백 푸시락으로 되어 있어서 이 밑부분을 누르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열리는 수납 공간, 이렇게 지퍼로 열리는 수납 공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다음은 오버사이즈 토드백입니다. 컬러가 너무 오묘하지 않나요?
제가 구매한 가방 3개가 전부 이렇게 정말 여름에 들기 좋은 광택이 있는 요게 너무 매력있고 바다색이잖아요. 굉장히 짙은 초록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 컬러가 너무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요런 토트백, 쇼퍼백 같은 20대 때는 이런 빅백을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키도 클 뿐더러 그때는 이렇게 조그만 미니백 같은 게 유행하던 시절이 아니어가지고 빅백을 많이 들었었는데 최근에도 거의 탬버린백 아니면 정말 스퀘어로 미니백만 구매를 하는데 컬러가 너무 오묘하고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세일이니까 원래는 89,000원이었는데 40% 할인을 해서 53,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가방 전부 5만원, 6만원, 싸게는 지금 3만원대에 구매를 했는데 전부 가격 대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앞부분은 굉장히 심플하죠? 딱 로고 하나 딱 박혀있고 뒷부분은 이렇게. 그리고 밑바닥이 되게 귀여워요. 편지 봉투처럼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래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죠. 한번 열심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찰스앤키스 세일 기간을 통해서 가방 3개를 15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세일 기간 때 들어가셔서 예쁜 가방 저렴하게 득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올게요. 안녕.